우리 새 찬양 이제 배울 건데요. 맨 주제곡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같이 해보고 그리고 몸 찬양 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 제목이 언약의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갈 떠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우리 몸 찬양과 함께 같이 배워볼게요. 주를 바라보는 중에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사랑 아는 예배자 제목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 아는 예배자. 우리 저번 주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 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찬양해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중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살던 그 시대는 모든 아이들이 돌을 던졌대요. 그리고 다 목동이었대요. 다 똑같이. 그런데 다윗은 그 돌로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쳤죠. 또 목동이었지만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그런 골리앗이었죠. 아니 다윗이었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영적 흐름 바꿀 렘넌트다.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면 되겠죠.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 아는 예배자. 아멘. 이 제목이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 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아멘.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리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까지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찬양해요.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8편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은 발음하기 좀 불편하죠? 네, 그렇지만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두 번 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죠. 아멘. 네. 우리 렘넌트 24 찬양 드리겠습니다.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탤런트, 헤븐니 미션.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성취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초월의 신뢰자입니다. 그가 우리 2375 천정적의 장복자입니다.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Show.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바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유감 흐리기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고 허감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확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준비됐나요 친구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찬송가 찾아주세요. 자, 430장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변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 대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관계된 모든 흑암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대언자로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호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시종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허감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로 인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친구들,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차례로 읽을 예정이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예. 아영이가 끄떡끄떡.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같이 봅니다. 허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헌금위원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 1절만 찬양하며 헌금위원들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까? 자, 헌금위원들 헌금 앞으로 내어주세요. 네, 앞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237 나라 살릴 서밋 시스템 세팅하는 영적 서밋.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기도할까요? 유빈이 기도할까요? 눈 감고 손에 있는 거 놓고 눈을 감아야지.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서밋의 시스템이 세팅되어지게 하시고 규모들이 갖추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빛이 비치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 적어볼까요? 237 나라 살리는 적으세요. 237 나라 살리는 제목 뭐죠? 서밋 시스템을 세팅하는 영적 서밋. 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릇이에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규모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그릇과 나의 규모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내 그릇이 작으면 될까요? 237나라 어느 곳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각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살리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그릇과 규모들이 작아서는 안 돼요.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전사님이 지금 미션홈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그 언어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달라. 근데 우리가 이 전사님의 이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규모와 이런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방학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죠? 우리는 렘넌트들 대안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 다니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초등학교는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곳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기초. 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기초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기초. 기초가 단단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정민. 어떻게 될까? 건물이 무너져요. 내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될 때 지금 내가 초등부 시기에 기초를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도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떤 기초를 세워야 하냐 하면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야 돼. 초등부 시기에는 무슨 뭘로 기초 세워야 된다고요, 진우야? 말씀으로 기초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년부 시기에 기초로 내 안에 단단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 너무나 힘들어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지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부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는 시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초를 다시 새롭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기 유년부 렘넌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알아, 다 알아. 자면서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보니까 우리 미션 영상 올리잖아요. 장난은 아니겠지. 그냥 주주주주 이렇게 막 랩하니? 랩하듯이 그렇게 해요. 내가 말씀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서정민 누구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언약만 딱 받았어. 한 가지 언약만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뭐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 약속 주셨거든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이 한 가지 언약만 지키면 되는데 사단의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유주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죠? 7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원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셨어요. 내가 원죄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요. 체질이 어떻다고요? 비판하는 체질이에요. 내 잘못은 모르고 이 사람 잘못 내 잘못은 모르고 이 친구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하고 비판하는 거는 자 비판하지 말고 심판으로 해볼게요. 심판하는 행동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똑같이 죄 가지고 있잖아, 죄.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는데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네 죄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는 잘못했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체질이 이래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단정 짓는 거는 렘넌트가 해야 될 행동일까, 아닐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다른 친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으로 단정 짓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7장 21절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해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셨어요. 내가 내 상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주의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오늘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 통해서? 맞아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 심판, 판단, 정죄하는 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되어서 이 사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맞다 아니다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어. 어린 양 대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내가 뭔가 잘해야지, 절대 나는 이제 앞으로 저 친구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비판하지 않을 거야, 나만 잘하면 돼. 막 사람들이 계속 개인주의가 많이 늘어나요. 자, 우리는 절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만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은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예요. 내가 어린 양 그리스도 피 붙잡을 때 이준아, 이 강이준 이름이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강이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타임 할 때 지난주부터 전도 대상자 적고 있어요.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이 친구가 내 모습을 보고 구원받고 함께 교회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을 못해서 또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말을 더듬거려서 복음 전할 때 이 친구가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절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30일이라서 뭐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친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자기 때문에 혈연 관계, 혈연. 세상의 말에 피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자녀와 이런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하면 돼요. 우리가 아빠한테 갈 때 또는 엄마한테 갈 때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럼 당당하게 가서 요구하고 내가 필요한 거 말하잖아요. 맞아요? 한나?
나 지금 배고픈데 엄마한테 가서 간식 달라고 하면 엄마가 싫어하고 날 혼내면 어떡해 이런 말 생각 안 하지?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도 아빠한테 당당하게 전사님 뭐든지 다 요구해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사님 아빠가 그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막 수술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지금 불신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아빠처럼 뭐 수술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이 없지 않냐. 근데 수술하고도 아팠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겠냐.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빠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나 이거 사줘 이렇게 전사님은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아빠, 전사님 아빠가 기도 안 차단 듯이 생각하지만 다 해줘. 자,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딸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뭐든지 다 요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해야 될 미션 마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읽어볼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자, 예배드리기 전에 무슨 말이냐?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싸웠어, 친구랑. 아영이가 유은이랑 싸웠어.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니까,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무조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고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싸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지. 이 말이라는 거야. 우리 렘넌트 삶에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전사님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오늘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너무 안 맞다 이 컨셉이. 그래가지고 뭔가 블라우스를 하나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 딱 전사님도 마음 그냥 좋게 주면 되는데 화가 나는 거야. 집어던졌어. 집어던지니까 또 이 친구도 받는 입장에서 또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러면서 막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에 딱 여기 앉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아 오늘 미션은 뭐야? 예배 우선순위 싸워서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라는 거. 그래서 전화에 찾아갔어. 그래서 카톡을 했어. 내가 좋게 주면 좋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들이 전화에 만약에 화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조건 내가 싸웠다 그러면 풀어야 돼. 풀고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우선순위 된 렘넌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최고 가치가 되어야 돼. 가치. 최고 중요한 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어? 이 친구는 부모가 없는 친구면 나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나는 오늘 뭘 무엇을 입고 가야 되지? 나는 오늘 또 어디서 자야 돼? 이런 염려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혈연 관계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누구인,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건 없구나라고 기억하면 우리가 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렘넌트들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규모.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내가 237 나라 살릴 서미 시스템을 갖추어라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자, 비판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비판하지 말라 하셨어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똑같이 비판받을 거기 때문에 또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이 헤아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상대방에 있는 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서밋인데 이 서밋의 규모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 서밋들은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시간조차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뭐 누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거 막 잘잘못을 따질 그런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서밋의 시스템을 이번 주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억하세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서밋 시스템을 갖춘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잘못, 이 친구가 뭐 한 거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서밋의 규모가 아니에요. 237 나라 살릴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싸웠다면 그 이전에 화해를 하고 예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237 나라 살릴 서밋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훈련 속에 있어야 돼. 훈련 속에. 자, 우리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날 여름 성경학교 가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집중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2주 동안. 자, 집중훈련 신청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성경학교 신청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근데 나는 오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그런 친구들. 알았지? 제발. 그런 엄마가 억지로 가라 해서 오는 사람들은 제발 오지 마세요. 집중훈련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버스 한 대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인원이야.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보냈어. 이런 친구는 훈련에 안 와도 돼요.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릴 때부터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혈연 관계임을 기억하고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237 나라 살릴 서밋 시스템을 세팅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그 준비물에 보면요. 방수 마스크 있는데 방수 마스크 없는 사람은 유년부에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굳이 안 사도 돼요. 있는 사람은 갖고 오고 없으면 따로 안 사도 됩니다. 유년부 준비했으니까. 자, 우리 금요일날 몇 시까지 와야 할까요? 서정민 몇 시에 올래요?
1시 반? 어, 맞아요. 맞아, 1시 40분까지 오면 돼요. 2시에 왔다. 그러면 버스 가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찍 와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자, 여름 성경학교 잘 보내고 있나요? 아,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학년 랩런트 대표기도 계속하고 있지요. 자, 다음 주 우리 유년부 대표기도는 서준범 선도로 봅니다. 서준범 랩런트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담임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자, 예배 시작 전에 뒤에 보면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부터는 헌금위원 우리 2학년 김지연, 김예건, 1학년 김하준 랩런트, 3명 랩런트가 장로님께서 헌금위원 앞으로 내어달라고 하시면 우리 랩런트 3명이 뒤에 있는 현금함을 갖고 앞으로 내어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담임선생님 지도 좀 해주세요. 자, 중요한 광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지요? 자, 중요한 광고 우리 선생님들 전하신 바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부 한번 보세요. 우리 이번에 2022년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전도운동 이어가는 남은 자 랩런트 뒤에다가 나의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전도운동 이어가는 남은 자 랩런트 장진영. 자, 남은 자 랩런트입니다. 전도운동 이어가는 남은 자 랩런트. 자, 여기 보면 1시 40분까지 유년부실로 오세요 라고 했는데요. 10분 일찍 모이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인원 점검하고 바로 차에 탑승해서 우리 구미 차오름 태권도장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고령 계시마을로는 5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스케줄대로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고 이번 주 금요일 1시 30분까지 주보 시간 좀 고쳐주세요. 1시 30분까지 10분 일찍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오실 때 오늘 HRC 티셔츠를 다 나눠줘요. 이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물 너무 많다, 그죠? 준비물에 내 물건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가지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물에 보면은 방수 마스크라고 적혀 있죠. 방수 마스크는 X 하세요. X. 방수 마스크는 유년부에서 준비합니다. 방수 마스크는 X 하고요. 거기다가 뭘 적냐 하면 KF94 마스크. KF94 마스크 착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착용하지 마세요. KF94 마스크 착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방수 마스크는 유년부에서 준비합니다. 자, 모든 물품에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 물건은 내가 챙길 수 있도록 표시를 해가지고 오세요. 이름 다 적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그리고 수영을 하고 나면 수영복하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쓰고 있는 물건들이 물에 젖잖아요, 그죠? 그 물에 젖는 거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따로 가져오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비닐팩을 가지고 오시든지 가방을 따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화신방을 통해서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자, 준비물 잘 챙겨서 올 수 있도록 전화신방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1시 30분까지 오시고 준비물에 KF94 마스크 착용, HRC 티셔츠 가지고 오기. 그리고 그 다음날은요, 우리 하나 랩런트 대회를 하는데요. 여기도 시간을 고쳐야 돼요. 자, 이제 방송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준비 찬양을 8시 30분에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8시 30분 전에 본당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고쳐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8시 10분까지 유년부실로 오셔야 돼요. 8시 10분. 정말 일찍 와야 된다, 그죠? 지금보다 시간을 보통 한 3, 40분 더 일찍 와야 돼요. 자, 다음 주 주일을 8시 10분까지 오셔서 HRC 티셔츠를
입고 오셔도 되고 유년부실에 와서 갈아입어도 돼요. 반드시 HRC 티셔츠를 입고 본당에 가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8시 10분까지 오셔야 되고 본당에는 8시 30분 전에 우리가 유년부 지정석이 있어요.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화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티셔츠 입고 오셔도 되고 갈아입으셔도 되고, 자, 성경학교에도 티셔츠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자, 잘 준비물 잘 체크해서 우리 랩런터들 빠지지 않고 인도받아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스타벅스 스탭 물통이 있는데요. 주인 찾아가세요. 없으면 폐기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현정 선생님 거네요. 자, 이현정 선생님 오늘 결석하셨습니다. 한 주간은 보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학 맞아서 우리 가평에 있는 우리 김소유 랩런터 한번 일어나 봅니다. 와, 소유 랩런터가 여름 방학 맞아 할머니 집에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도 인도받고, 아, 훈련에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대구에 왔어요. 와, 너무 멋집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 다음 주간에 있는 집중훈련하고 하나 랩런트 대회하고 전달사항 있고 조편성도 해야 되고, 자, 여러 가지 준비물 소통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시 10분에 빨리 랩런트들하고 소통하셔서 10시 10분에 교사 준비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화신방 해주시고 시간 잊어버리지 않도록, 준비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잘 챙겨서 오실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줌 들어온 랩런트들은 선생님하고 소통하셔서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오청정조 살리는 70인 제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안녕.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